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네, 이거 드리는 말씀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영접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꼭 다섯 가지 이 확신,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 줘야 합니다. 다섯 가지 확신이 뭡니까? 첫째가 구원의 확신. 너 구원받았다. 세상에서 세상은 다 멸망길 가는데 너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 아들인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아들 음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생, 구원의 확신. 그 다음 뭡니까? 구원받고 난 사람들은 사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삶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지어요. 짓는 죄를 지어서 불안과 초조 속에 죄의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도 법이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육신적인 죄, 영적인 죄, 죄의 대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받았다 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할 확신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 인도의 확신, 인도. 내가 살아가는 건 모두 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확신, 확신 주저주저 하지 말고 확신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도의 확신, 그 다음 뭡니까? 승리의 확신. 세상을 살면서 맨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는 승리한다. 그 승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언약 잡았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이 일에 승리하게 되어 있다. 승리 확신. 그리고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자, 내가 받은 거 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사실을, 그리고 이제는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나 너무 외로워. 나 너무 혼자야. 혼자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영원히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그러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지. 계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있지.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문제와 사건은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불신자나 똑같이 문제가 와요. 그 문제 오는 그 문제 어디가 있으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없는 불신자가 모르는 이 언약 기도, 이 기도의 이 비밀을, 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 기도. 기도의 무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응답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 확신. 확신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어야 된다. 확신에 거해라. 믿음이 없어.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을 못해. 확신이 없어요. 뭐 어디 주저주저 하고 그 사단밥이야. 그냥 뭐 그냥 말로 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말이요.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의 이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 뭐였습니까? 유명한 기도하면 조지 물러라는 분이, 조지 물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할 정도로 평생 기도 응답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한 고백이 뭐냐? 나는 기도의 영 안에 산다 그랬어요. 나는 기도의 영 안에 산다. 나는 길을 걸어갈 때나 나는 잠을 잘 때나 일어날 때 그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그 응답은 언제나 오고 있다 그랬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24기도 했어요. 확신이기 때문에 늘 24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도가 뇌 속에서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그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있는 일들을 그거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응답이 되어졌다. 이 확신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영원한 기도, 25시 기도, 그 정인에 서서 이분이 뭘 했냐? 이분이 원래 영국 저 독일 사람인데 2차 이 대전이 일어날 때 영국에 가니까 그 아들이 막 길거리에 막 깔려있단 말. 그러니까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와가지고 이 영국에 있는 고아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그렇게 전쟁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시작했는데 만 명 정도 고아들을 그렇게 잘 그렇게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말이죠. 이 학교를 117개를 세웠어요. 기독교 학교를 세워가지고 기독교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말년에는 그야말로 이 많은 인재들 키우고 전 세계 42개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도응답의 증거들을 가지고 계속 사역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의 삶은 이 삶을 통해서 많은 영향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 내지 선교에 처음 시작한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가 이 조지 밀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도 속에 선교의 이 지경을 계속 그렇게 개척해 나갔습니다. 남아프리카 이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단이 교인들에게 이 무기를 빼앗거나 이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기인가를 사단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교인들로 하여금 바쁘게 만들어서 불신앙을 심어주어서 피곤하게 만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만 빼앗아버리면 뭐 불신자나 그 똑같으니까 아무런 영적 힘이 없이 사니까 사단이 그걸 빼앗아버려. 이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 사단이 최선을 다하는 그게 이상한 거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머리로 살아야 되는 게 내 생각에는 나는 자기 말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자기 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 자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같은 입술이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입술 가지고 남을 저주합니까? 남을 비판합니까? 그거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기도인데 오늘부터 기도 능력, 기도 특권 빼앗기지 마시고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뭐요? 성숙한 신앙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독특한 것이 뭐냐? 기도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 이걸 통해서 성경적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구하고 또다시 기도하라. 기도 메시지 주시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영적 생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요. 빼놓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생동감이 넘치는 삶의 바탕이 뭐냐? 생동감 넘치는 바탕, 확신이 그할 수 있는 바탕이 기도예요.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언계 모든 성도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게 24 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 8절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뭐요? 찾아라, 응? 그야말로 이 구하라, 두드려. 이거는 한마디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 그런데 구하라 이 말은요, 우리의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아뢰라라는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얼렁뚱땅 대강 믿지도 않으면서 주문을 하지 말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믿고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찾으라 이 말은 우리의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나 안 맞나, 하나님 뜻과 계획의 방향이 맞는지 이 방향을 맞추어라, 찾아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 말은 이제 문만 열면 응답이 오는데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 응답의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말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몇 차례 기도를 합니다. 하도 기도하라니까 기도를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해도 별 수 없네 하면서 기도 멈춰버려요. 지속적으로 한 기도 멈춰버려요. 기도하다가 말아버려요. 문 앞에까지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이 비몽사몽 간에도 그냥 아무, 심지어 그 기도 내용을 생각 안 해도 졸졸졸졸졸 나오는 기도가 있어야 돼. 어떤 때는 막 이 정식 기도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막 피곤, 몸이 피곤하고 막 졸음이 오는데 기도하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를 그냥 정신이 없는데 기도는 쫙 나와.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속적으로 언약 기도를 여러분이 하는데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눈치가, 세상 말로 눈치가 빨라야 돼.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잘 들으시고 응답하시나, 그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기도문을 쫙 만들어놔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 각자 다 직책이 다 있잖아요. 각자 행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것 따라서 딱 여러분이 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 했으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계보험화에서 쫙 기도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딱 나와 있어야 돼. 그걸 쫙쫙쫙. 그럼 지구 한 바퀴 쫙 돌 수 있어. 5분이면 돌아, 5분이면. 그 정도로 쫙 나와야 돼. 이름 쫙 부를 수 있어.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뭐.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말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예원교회 적어도 중직자, 교육자, 중자 되면 잠꼬대하다 쭉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 딱 기도 문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아멘. 뭐 기도했지 모르겠다. 기도를 생전 안 하는 사람이라 기도 자체가 두렵고 기도 자체가 어색하고, 그러니까 예, 신앙생활 자체가 어색한 거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계에 부어주시는 말씀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두드려, 마지막까지, 응답될 때까지. 원에 보면요, 단순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가 아니에요. 이 원뜻이 뭐냐면 계속하라는 말이에요. 계속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 계속. 그러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지요. 쓰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요, 구약에서 중요한 주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래요. 반드시.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아멘.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너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세요.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요. 하나님 주신 힘이 없이 어떻게 주의를 하겠냐고. 맹짝 자기 힘으로 하니까 시험 들고 자기 힘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지속이 안 되지. 생동감 넘치는 삶을 못 살지. 나가 원수요. 나라는 이것이 신앙생활한테 가장 큰 사단 공격 통로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지속하라고 말씀한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은 다르게 온다니까요. 여러분은 우리 수준 근시 아니라 모르잖아요. 다음 시간 모르잖아요. 한 시간 후, 두 시간 후, 내일, 모레, 이 한 달 후, 두 달 후, 5년 후, 10년 후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습 어떻게 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반드시 듣습니다.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를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 1억을, 10억을 주시오, 주시오. 이 관리도를 해봐라 주는 거. 그 주어서 뭐하냐? 하나님 물었어요. 그래, 10억 내는데 주소, 네 뭐 할래?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 계획해놓고 구한다. 하나님이 주시겠냐 말이오. 자식이 말이지. 아무리 사랑한 자식이라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빠, 1,000만 원 주세요. 그 1,0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죽어요. 누가 가진 줄 알먹어. 1억 주시죠. 아니, 1억 가지고 초등학생이 그 감당하겠어. 당장 죽든지, 그거는 뺏기든지 할 거 아니오. 위험하다 말, 위험해. 위험하다고. 생활 정도 초등학교 수준인데, 신앙 정도 중학교 수준인데, 아니, 신앙 정도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서 뭘 다 하나님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을 주신다니까. 여러분의 환경 따라,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본문 9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느 부모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 하물며 네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알면서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거 안 주겠냐. 얼마나 답답한 이 말까지 했겠어.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그래도 기도 안 해. 지독하지. 지독하게 기도 안 해. 이렇게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데도 기도 안 해. 기도라는 게 기껏해봐야 급하면 주여 살려주시오, 살려주면 잊어버려. 뭐 급하면 주여 막 기도하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끝나면 안 해. 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또 문제 줘야지. 죽을 문제 또 하나 또 줘야지. 또 주여. 인생 그래 삶은 피곤하지 않아요. 형통케 하시리라. 사단이 갖고 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공격한다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이라 여러분이 세계보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형통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막 뺏어 다 뺏어. 그래야 무슨 신앙생활도 잘 안 할 거고 교회 헌신도 모르고 있어야 하지. 다 뺏어 버려. 사단이 공격. 하나님 왜 뺏습니까? 날로 또 풍성하게 주시는데 기도 안 하니까 뺏긴단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하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지 기도 응답해 주시는지 말씀이 성취되는지 이번 한 주간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게 뭐요?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 자꾸 두드리면 결과물 오게 돼 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 그래요? 영적 과학이다. 영적 과학. 원인과 결과가 확실한 영적 과학이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려고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도 꿇어보라니까. 단 10분이라도 이런 응답의 확실성을 여러분 오늘부터 가지고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을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이 굉장한 고백 아니에요?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 젊은 사자가 굶을 리가 있겠습니까? 혹시 굶어도 굶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굶지 않대. 이 기도의 이 다윗의 전부 이 시가 다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사람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가져도 만족 못하는 게 인간인데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예를 강남 부자들과 물어보세요. 아유 재산이 수천억 그렇게 되지는 참 부유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뭐 절대 만족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더 달라지다. 감사해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다르지요. 여호와를 찾는 자,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어떻게 찾아야 돼요? 기도하는 자,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 기도하는 자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하신다고 다윗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가족만이라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셔. 그걸 자식들이 딱 느낄 정도로 기도해 보세요. 교인들이 많아가 내려면 누군지는 몰라요. 교인이 한 몇백 명 되면 알지요. 아, 저분 기도 많이 한다. 아, 저분 전도 많아. 저분 헌신만 다 알지만 너무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도 아, 기도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소리,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 그거를 여러분이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아보라고. 저희 어머니는 기도 성경 보시면 성경이 너덜너덜해. 왜? 눈물이 떨어져가.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이 너덜너덜하고 하도 많이 읽고 많이 눈물 흘려가지고 성경마다 눈물 자국이다.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버지 뭐래? 아버지는 생전에 성경을 안 봐가지고 새 성경이야. 그래서 내보고 내 품에서 안주야 내 성경은 새 거다. 엄마 드리고 엄마 성경 내 품에 안겨주라. 알기는 잘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엄마 성경 누들들 그거를 품에 안고 천국 왔다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한마디도 안 했어. 뭐 사랑한다 잘 뭐 이런 거 없어. 엄마 성경 내주고 내 성경 엄마 주라. 아이고 참. 여러분의 말이죠. 이 삶 속에서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그 하나만 해도요. 엄청난 자녀들 내면 속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하면 눈물 펑펑 흘려. 우리 아버지 기도를 가정 예배 드리면요. 다 울어요. 막 기도를 울면서 기도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혼자 울지 우리 앞에 운 적 없어요. 그 아버지 기도하면 눈물이 푹 가죠.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했어요. 또박또박 몇 마디 안 하는데 진실되게 기도. 그런 것이 평생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런 영적인 유산을 자녀에게 남길 줄 정도로 맨날 싸움이나 한 거 다투기만 한 거 그거 남기지 마시고 영적으로 자녀들이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렇게 간증할 만큼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불평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늘 목말라 합니다. 그게 딱 차이가 나요. 오늘 본문에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좋은 걸 주신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뭐냐?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뭡니까 도대체? 좋은 걸 준다 했잖아요. 좋은 걸 준, 좋은 걸, 좋은 게 뭡니까?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지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물질을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지요. 사업하는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막 매출이 신장이 일어나고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막 돌파구가 되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기업이 잘 되는 그게 소원이죠. 좋은 것이지요, 그게. 그걸 원하지요. 어떤 분들은 막 코로나가 자꾸 오고 강서구 좀 많이 와요, 지금. 강서구 계속 막 떠요. 강서구 발진자 어제도 막 강서구, 강서구. 이게 뭐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 걸리지 않나. 이. 위협, 위협이죠, 위협. 질병에 대한 위협. 결과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를 그렇게 모두가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기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답을 주는가? 그 답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현찰 준다고 말 안 했어요. 금덩어리를 주겠다고 말 안 했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의 핵심이 뭐예요? 좋은 것 중 뭐가 좋은 겁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세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납니까? 주의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면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성령께서 일하신다. 사실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순교합니까? 스데반처럼 머리가 깨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돌에 돌이 날라와서 깨져 죽으면서 어떻게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까?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이 스데반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줄도 몰라. 돌에 맞는데 아픈 줄도 몰라. 그래서 순교는요, 내 순교할 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사자밥도 되고 사자굴 들어가 굴에도 들어가고 불부속에 들어가요. 성령이 보호하니까. 그거보다 더 험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끝나요. 다시 말하면 성령 인도 받고 살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 인도 못 받으니까 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사니까 문제 오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이세요. 요셉이 시대적으로 쓰임받은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포로로 가서 노예생활하고 감옥 간 주제에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인 주제에 총리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공부했습니까? 시험 쳤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에서 바로 총리됐어요. 감옥 죄수가 총리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보고 이런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이 뭐요? 성령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았겠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쓰임받은 이유가 뭐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생각, 그런 삶, 그 될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성천하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 내게 뭘 원하냐? 내가 원하는 것, 네 내게 원하는 게 뭐냐? 구해봐.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 나에게 갑질로 임하게 해주세요. 그 소원이었어. 돈 달라, 뭐 자리 달라 안 했어요. 성령을 갑질로. 왜 그랬습니까? 구약시대는요, 지금처럼 성령이 한 번 오시면 지금은 영원히 함께 우리와 계시지만은 구약 때는 안 그랬어요. 구약 때는 오셨다가 가셨다가 했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죠.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다윗이 무슨 뭐 자기가 무슨 잘나서 아니야. 성령의 힘으로 살아왔던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다고. 거두고 갔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마가다라박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영속성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물오지 성령이 영원 함께 계시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면서 뭘 봤냐?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았어요. 제자니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했던 성역사가 자신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달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성령의 이 능력만 갑절로 임하게 되면 모든 거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아멘. 사도 바울도 골도전서 2장 4절에 성령의 능력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었다. 성령 역사하면요 아무 열매 없습니다. 성령 시대요. 구약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신발 벗어라. 하나님이 막 사람에게 직접 말해.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딱 오시거나 그거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직접 말씀하셔. 예수님 가시면서 나 간다. 내 대신 성령 온다. 보이자 성령 왔어. 성령이 오면 내가 하지 못할 또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못한 거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전도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우리가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잖아요. 이 비행기 시대, 인터넷 시대, 핸드폰 시대 얼마나 엄청나게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성령 시대, 지금 어느 시대냐? 따라서 성령 시대다. 성령 시대예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지만 성령 시대,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 시대.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 내 IQ는 얼마 안 돼. 내 재능은 얼마 안 돼. 그런데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성령이 잡으면 끝나요. 창의력을 주세요. 창조적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나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만들어 주신다고. 아, 저분은 내가 잘 아는데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서시는구나. 하나님이 서시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래서 나를 넘어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 한계를 넘어서. 머리가 나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유주시고 구주자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한 짓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다 이제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 우리 집은 막 너무 복잡하고 기도할 장도 없고 어디가 기도 굴이 숨어가 있어. 찍소리 함소리 하지 마. 사무실에 키 받아서 방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며칠이고 할 수 있어요. 어디 다른 데 갈 것도 없어. 이상한 데 가면 이상한 소리 들어. 기도 온 건데 이상한 데 가면 이거 딱 문장하라고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운교회 나오면서 기도 안 했다. 그건 여름 책임이에요. 나는 책임 없어요. 기도 굴 다 만들어 줬으니까. 자, 우리 형제와 성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아멘.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예수 믿는 순간 오셨잖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 좀 사용을 해야지. 그냥 앉아 계시게 만들어 놓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손님 오래 해놓고 손님 앉아 놓고 자기는 막 볼리다 봐. 그 손님 신뢰잖아요. 성령이 오셨으면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가면 얼마나 역사가 나겠냐고요. 그게 뭐요? 내주인도 역사 아닙니까? 이런 체험의 증거이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기도입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절정에 이르는 이 말씀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든 룰이라 그래. 골든 룰, 황금 룰이라 그렇게 말하죠. 본문에서 율법이여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레위 19장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의 강조가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예수님도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절대 원수 맺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억하세요. 따라하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이웃 사랑을 가족을 포함해서 성도를 포함해서 직장을 포함해서 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사랑하라. 이것이 뭐요? 가장 큰 구약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오늘 표현의 이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대접받고 싶거든 먼저 대접을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들을 수 있는데 본래 의미가 뭐냐?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뭐요? 전부 주는 개념이에요.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고 다 주라니 주라. 주는 개념이에요. 너희가 남을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의 의미 이 뭔가 이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주는 개념이에요. 특별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메시지여서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로 기도하는 그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기도하는 자세로 교육자가 되면 그렇지요. 교육자들 또 똑같잖아. 똑같은 여러분들 어제 아래 집사하다가 권사하다가 갑자기 교육자를 딱 되잖아. 교육자가 딱 되면 전도사님이랄 때 그때 어땠는지 그때부터 성질 못 내요. 그렇죠. 성질 너무 이상하지 교육자가. 전에는 막 따지고 막 그냥 막 성질 부리겠는데 전도사님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뭐요? 성도를 바라볼 때 기도할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목사 되는 순간에 아무리 꼴통 장로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마음 바라봐야 돼. 안 그럼 성질 나와. 사람 다 우리도 사람인데 근데 목사들은요 목사가 딱 되면 때려보세요. 맞고 있지 같이 안 때립니다. 때리면 맞고 끝내지. 그거 가지고 나는 때려서 목사 아니면 때리죠. 목사 아니면 한 대만 세 대 때리죠 그냥. 근데 목사가 되는 순간에 막고 왜 기도하는 자세로 바라보라 했더니 교육자가 되면 그 저절로 그래 됩니다. 교육자가 되면 온갖 욕을 다고 온갖 비방 온갖 소리 아무나 합니다. 교육자는 기도로 끝냅니다. 그게 교육자예요. 무슨 교육자 성질 부리고 맥살 잡고 싸웁니까? 그런 거 안 해요. 무슨 원수 맺고 꼬라지 보이지 그거는 교육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심정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면요 나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상대가 깨닫게 되죠. 나중에 다 깨달아요. 지자를 정말 다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신자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 다르구나 내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다르구나 참 섬김이 참 헌신이 참 이해 폭이 넓구나 다르지 불신자 볼 때 감동받을 때 그게 정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영향을 입히는 삶의 바탕이 뭐예요? 기도합니다. 기도 성질이 더럽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좋은 성품 주세요. 성령의 성품으로 그 성품이 다거든요. 사실 성격이 성격 표현에 따라서 환경이 확 다 바뀌거든요. 성격이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사람이 아 누군 성격 없습니까? 이런 모든 이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은 강력하게 그냥 끝까지 하되 모든 부분에 다 온유해야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이 다잖아요. 땅이 땅이 있어야 땅땅거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요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는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네.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이렇게 우리는 생명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도 여러 기도인데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나의 언약 기도를 통해서 허감이 꺾여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해봐라.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도는요 기도하기 전에는 결코 배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 못 배워.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 기도를 해야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요. 나도 어떻게 하면 기도 좀 잘할 수 있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실제로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 언약 잡고 말씀 잡고 노트 적어 뭐 할 거예요. 노트 적어 맨날 자꾸 쌓아놔 뭐 할 건데 그 기도 적은 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도를 뭐 해야 될지 몰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적어놓은 거 가지고 그거 보고 눈 뜨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꼭 눈 감아라 없어요. 눈 감아라 없습니다.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눈 뜨고. 조금 이상하지. 우리나라 풍습은 그래 안 됐는데 그저 프랑스 그 목사 구스 목사로 있어요. 오늘 그 근데 사모님 돌아가신데 그분은요 이상해. 우리 세계 집회 하잖아요. 프랑스 집회, 유럽 집회 하면 다 하잖아. 현지인들 목사들 직책 맡기는 이분은 꼭 기도하러 나와 이렇게 기도하라고 있어요. 눈 뜨고 우리 쳐다보면 기도해. 저 인간 저거는 왜 눈을 안 감고 기도하나? 그게 우리 선입견이지. 본인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는데 눈 뜨고 기도해. 그 어저께 지금까지도 어저께 나는 우리는 뭐 인상 쓰고 쫙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죠. 그 좋은 얼굴에 왜 인상 쓰냐고. 근데 색깔이 눈 이렇게 기도할 때 보고 기도 하 그러면 지루하지 않아요. 금방 시간 가고 기도 뭘 할까 그한테 그 몇 분 하다 보면 한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한 100분 하다 보면 다 외워져 버려. 그러면 안 보고 해도 잘 나오지요. 그럼 기도 팍 터져 버려. 어느 순간 기도가 팍 터져 버려. 언제 어디 가서든지 기도가 잘. 기도의 고민이 너무 오늘부터 언약 기도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북 하시라니까 하고 쭉 적어놓은 거 쫙 가지고 기도해봐 얼마나 재밌는지. 기도할 때요 뭘 느끼냐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 이게 참된 기도 응답입니다. 영의 모든 성도들 이런 기도가 이끄는 삶. 복음의 치유로 24 제자로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의 성자로 불리죠. E.M. Bounds라고 기도 성자예요. 기도의 강자라는 책을 썼는데 기도의 강자 여기 보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거 사실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승리의 전주곡이다 그랬어요. 승리의 전주곡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드리는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의 강자가 되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의 수로가 흐르게 하라.
기도는 사명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하늘 무기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기도가 한다.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기도의 강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했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당연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운전은요, 우리 삶이 무기력하고 약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무기력하고 약하기 때문이다 그랬어. 기도에 따라서 다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돌아볼 때, 여러분처럼 변신 놓을 때 내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기도하니까 직분 따라 헌신하게 하고, 헌신하니까 전도하게 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 바탕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말씀을 그 한 주간 목사님 속을 달달 외웠어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제가 장로 대표 기도하면요, 교인들이 지난주 목사님 설교한 걸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쫙 대표 기도 지난주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응답 받은 걸 쫙.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뭐요, 기도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 지혜를 주셔서 성공하게 하세요. 기도 위력이 얼마나 큰지.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이엠 바운지의 말이에요. 세상은 기도하는 당 절대 못 이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기도한 자라는 이 자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 기도해야 될 시간, 기도해야 될 자세, 이걸 제일 먼저 가져라 그래서 기도. 기도를 제일 먼저 해라. 그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잖아요. 일어나자마자 그냥 일어나자마자 바로 기도 시작해야 돼. 하루 시작이에요. 하나님 신고하고, 기도하면서 지구 한 바퀴 돌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거 다 기도 제목이야. 기도하고, 무시로. 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할까요? 대화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계속 24 기도가 그 말이에요. 연계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정말 활기찬 기도의 최강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었어.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에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영계 모든 성도는 오늘부터 기도의 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